아, 또 있네. 이거 또 있네. 뭐냐, 이거. 아이고야, 난리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또 이게 또 택배가 아니라 그 상자도 아니라, 아, 이게 하나 있네요. 이거 제 생각에, 와. 똥밭이네. 와, 이거 젤리 껍데기까지 있어. 이거 그거네요, 여러분들. 장수풍뎅이를 연락 온게 없거든요. 키우다가 장수풍뎅이를 키우다가 산란을 너무 많이 받고 애벌레가 좀 많고 하니까는 이걸 또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한테 연락 온건 없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장수풍뎅이 뿔이 있네요. 와. 사체에도 막 이렇게 뒤죽박죽에다가 우선은 필요했는데 뭐 나름 잘된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많다. 우선은 이게 장수풍뎅이 애벌레 똥입니다. 최근에 그 제가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저한테 이제 기증해 주신다고 연락 와서 기증해 주셔서 이제 알이랑 번데기랑 성충이랑 많이 꺼내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애벌레가 엄청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 한번 부어봐야겠다. 와, 뭐야. 이야, 정말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장수풍뎅이인데, 장풍의 애벌레가 지금 수십 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장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백 마리 사육을 하는데, 와, 여기도 박혀있네. 뭐, 사육사분은 저한테 그래도 귀띔이라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사실 지금은 또 제가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갖다 놓으시면은 안 돼요. 저번에 택배 같은 경우에도 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아우, 이거는 지금 탈피하면서 잡아먹혔네. 이게 좁은 곳에 먹을 게 없으면은 이렇게 동족 포식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장수풍뎅이 똥 같은 경우에는 비료로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 남은 이 똥을 모아다가 식물 사육하실 때 쓰면 좋고요. 와,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몇 마리야?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꺼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택배로 와가지고 키우고 있는 늑대거북인데, 아, 너무너무 이뻐요. 뭐 이쁜 친구가 와선 좋긴 합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물이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친구도 이제 구독자분에게 선물 받은 네로브리지 머스크트들. 근데 너무 좋은데 가끔 아픈 친구를 버리고 가시는 듯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진짜 제가 CCTV 돌려봐서라도 제가 찾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장수풍뎅이는 제가 좋아하는 생물이에요. 뭐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픈 친구들을 갖다 놓지 말라는 뜻이고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뭐 해서 한 40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뭐 다행히도 지금 톱밥이 있어가지고 바로 세팅해주면 될것 같고 이게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에는 딱이 시즌까지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데 여기서부터 지금 똥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서로 동족포식하고 이렇게 작은 통에 키우시면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이런 통에다가 10마리씩 해서 나눠서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관리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젤리만 주고 성충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봤긴 했는데 여러분들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 다음에는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은 제가 최근에 연락 받아서 기증받은 장수풍뎅이들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아, 얘 톱밥 좀 넣어줘야겠다. 아쉽게도 톱밥이 한 봉지밖에 없어서 여기다 잠시 합사를 해놔야겠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못 해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막 고슴도치 오고, 햄스터 오고, 뱀 오고, 메뚜기 오고, 막 등등. 파충류도 오면은 제가 준비가 안 됐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저도 부족한 시설을 갖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도 이거 장수풍뎅이는 감사합니다. 자, 세팅은 우선 임시로 했고, 여기서 일주일에서 보름은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수입 완료. 자, 보이시나요? 바로 파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톱밥 한 봉지만 추가했을 뿐인데도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좀 비좁긴 하겠지만 먹을 게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서로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육이 너무 쉬워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죠. 아, 님 죽었네. 이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무튼 연락 주고 두고 가십시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대박이에요. 오늘 구독자분께서 집에 장풍뎅이가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여기 보면은 대략 한 수십 마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번데기도 있고, 와 지금 이제 여름이 오고 하니까 이제 장풍뎅이들이 번데기 방을 다 지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와 번데기 하나하나 지금 다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번데기 방으로 옮겨주거나 이제 성충된 친구들은 다 해주려고 하는데, 얘는 좀 꿀 휘었다. 아이고 이 친구는 뿔이 조금 휘었네요.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번데기도 나왔고요. 오 여기 보면은 지금 장풍뎅이 수컷 딱 번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탈피 껍질도 붙어있는 상황이네요. 이 친구는 장풍뎅이 암컷인데 우화한지 별로 안 돼서 지금 엉덩이 날 겉날개 색깔이 약간 갈색깔인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밤색깔로 색깔이 변합니다. 번데기 방이 좀 작으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휘었네. 이런 친구들은 싸울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뿔이 거의 없다시피 이 정도 상태에서 싸우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조금 아쉽네요. 뭐야 얘도 휘었어? 왜 이렇게 다 휘어서 나오냐? 작았나? 번데기 방이? 오 멋있어. 개인적으로 이제 갑충류 중에서 사슴벌레랑 이제 장풍뎅이류 친구 합쳐서 전 그냥 이 장풍뎅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산란도 많이 하고 번식력도 좋고 활발하고. 그리고 이거는 용화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별로 되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번데기입니다. 자 색깔 되게 독특하죠. 이 친구가 별로 안 된 거, 이 친구가 대략 한 2주 정도 흘러서 이제 속안에 비추는 거, 뿔 비추는 거 보이시죠? 멋있습니다. 와 자 지금 세팅하니까 이제 번데기가 요만큼 나왔네요. 여기서 일부는 이제 나중에 나눔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뿔이 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제가 직접 사육해야겠어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참나무 숲에서 이제 수액을 지키는 곤충 중에서 가장 강한 곤충 중 하나인 장풍뎅이 번데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충이 돼서 먼저 나온 친구들은 빠르게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고,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넘어가서 이 친구를 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손님분께서 이것도 장풍뎅이 갖다 주셨습니다. 장풍뎅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식력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번식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나눔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글바글. 아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요. 털도 많고 밥도 잘 먹고 오줌도 많이 싸요. 그래서 귀여워요. 근데 손에 올리면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와 뭐야 와 여러분들 진짜 모조리 다 유체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대박 사건.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보통 타란툴라가 유체가 되면은 그때부터 달리기 속도도 빨라지고 우와 진짜 바글바글하죠. 이 친구들을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때 스파이더링 때는 색감도 없고 이쁘지도 않았는데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타란툴라라고 해서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색감이 이쁜데 보통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사육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헤라클레스 바보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 친구도 보시면은 털이 무성해지고 스파이더링 때랑 다른 좀 활발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기 바글바글 모여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좀 적어 보여도 아마 100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